오늘 미스터 충렬 씨 마지막 봤네요. 네. 충렬이 새끼가 못 먹는 게 뭔가? 저 가면 네. 정업이 없는 거? 라면집 라면. 아, 잘 먹을 자신 있어요? 충렬 씨? 신라면 아니고 그냥 진짜 일본 정통 라면이거든요. 매운가요? 아, 아이 춘열 씨라서 잘 모르겠는데. 춘열 씨가 일본 라면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네요. 지금 보니까 신라면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봐, 저 십돌이 봐, 십돌이. 어디? 네, 저 위에 십돌이 돼요. 저 위에 십돌이. 마이크 잡고 지금. 와, 스나이퍼 노래 부른다. 와, 토 나와. 내가 앞으로 쓰고 거꾸로 쓰고 남자 셋 있어. 스나이퍼 노래 부른다. 괜찮아요, 진성 씨? 맛집은 이렇게 줄을 서야 맛집이에요. 들어가서 맛있는 라면 소개해드릴게요. 춘열 씨, 네. 신라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인라면하고 청라면하고 차슈라면이 있어요. 근데 인라면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라면이고 청라면은 파란 라면이에요. 차슈라면은 중국식으로 살짝 퓨전시킨 아주 맛있는 차슈덮밥 아닌가요? 그런가요? 제가 덮밥은 안 먹어요. 제가 약간 덮밥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차슈덮밥은 청나라 때 진시황이 좋아하는 그 불로장생의 밥으로서 자리가 난 것 같은데? 야호. 오. 좋은데? 아, 인라면 사면 돼. 어이구. 잘 옮겼다. 와, 면만이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와. 아. 오. 좋은데? 좋은데? 이게 바로 라면이라는 거야. 준규 씨가 사진 찍은 카카오 스트림을 입고 우와, 잘 찍었다. 어, 기욱 씨가 어디 갔지? 기욱 씨, 기욱 씨, 기욱. 어이. 어이. 여기가 회사에서 특별히 저 때문에 만들어준 의주 의자예요. 저쪽 자리는 기욱 씨 자리인가요? 저 테이블은? 저보다 좀 높은 사람 자리고요. 여기까지는 못 가고 저는 이쪽에다가 최고급 의자를 설치해줬어요. 그래요? 네. 그건 뭔가요, 그거? 아, 이거는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몽둥이에요. 누구를 처벌하기를 원하는가 보네요. 네.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식으로 흥미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회사에서 군기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마기도 있어요. 안마의자도. 안마의자요? 네. 여기 있잖아요. 어디? 의자에 여기 안마기 몽둥이. 그리고 이 앉아서 아픈 데가 있으면 이렇게 안마기 되죠. 이제 좀 사람이 진짜 주무르는 거 자고 싶다 했을 때는 원을 그리면서 하면은 아주 기계 안마 의자가 부럽지 않다. 아휴, 안녕. 안녕. 조심해야 돼. 네. 완전 저희 집이 지금 역세권이에요. 7-11 보시면은 네. 이 어디 살아야 할 거예요. 야, 근데 새벽 3시인데도 집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네. 홍대는 젊음을 그리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롯데리아 가서. 어? 저거 뭐, 저 뭐야? 어? 좋은 매물이 났네. 때가 쩔었네. 네, 갑시다. 포인트 벽지가 있는데 새 거. 그러면 그 포인트 벽지를 저희 주방에다가 재설치합시다.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까요? 샀어? 샀어요. 한 마씩 더 달라고 하니까 더 줬다. 네 개 먹는 것 같아. 대한민국은 네. 말만 잘하면 다 돼. 와, 이게 저희 홍대 롯데리아 지정석입니다. DOGTV가 잠깐 중지된 동안에 저희가 뭐하고 계시나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저희 DOG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야, 무슨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야 이 새벽에. 아, 뭐 페라리들만 다니네. 페라리 동아리인가 봐요. 아, 뭐 페라리. 페라리 동아리인가 봐요. 페라리 동아리. 우리도 내일 일어나가지고 쇼핑 좀 하자고. 그래. 이
이 튼튼한 두 다리로. 우리 다리도 이름을 지어주자고. 내 다리 이름은 스포레리스. 스포레리스. 배불러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빨리 한 바퀴 돌고 집에서 누워있읍시다. 게임하자. 집에 갔어. 게임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곡이 나오겠지. 홍대 명물 솜사탕 가게. 홍대 오시는 네. 분이면 알겠죠? 맨날 저렇게 누워있어. 왜? 여기가 애가 진이 빠졌어. 왜? 사람 손이 타가지고. 아, 저분이 고용주. 고용주. 제가 홍대 살면서 기술 하나 익혔어요. 어떤 거요? 제가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뒤에 보고 있어요. 전 다 보입니다. 딱 지금 이 시간마다 운동하면서 돌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저희만 빼고 다 신났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신나 있어요. 그래요? 네. 클럽이 따로 있나요? 추워 죽겠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 내 건가? 잠깐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디 맞냐 너한테? 이런. 와 내 거네. 와 근데 왜 진짜 이쁘다. 안돼. 아, 이거 이쁘다. 어. 이쁘네. 내가 너 원래 갤럭시 선물로 주는 생일 선물이야. 고맙습니다. 너 11월 달에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야? 역시 홍대는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세상. 기회의 땅이지. 그리고 이쪽 보러 보시면은 사각지대가 네. 있어요. 이렇게 차가 오는 사각지대가. 아 여기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아주 무서워. 자, 봐봐. 살려줘. 집에 들어가서 게임할 거야. 새벽 3시 10분 게임할 거야. 뭐 하는 거냐? 오늘은 내가 마이클 조던을 하겠어. NBA